저기 밤에 비가 내린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네. 지금 나오는데 빵을 좀더 달랬는데 안 주네. 그리고 그게 음료수래요. 제가 좋아하는 미라클 주스를 주시네요. 좋아요. 지금 캐녀닝 하러 가는데 저쪽에 버스 보이죠? 지금 1500 페소 정도 하는데, 저는 캐녀닝을 예전에 스위스에서 해봐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캐녀닝 옛날에 스위스에서 해보니까 꼭 유격, 군대 유격 그 산악 코스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산악 코스 받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해요. 오늘은 좀 숙소로 이동해야 돼서 빨리 입소를 해야 돼서 빨리 나왔는데 지금 엄청 썰물이에요, 지금. 와. 야, 이렇게 썰물을 처음 봤는데. 오늘 시야는 잘 나오겠네요. 왜냐하면은 날씨는 좀 흐려도 물이 얕아가지고 좀 기대되네요, 또 갑자기. 오늘 지금 시간이 숙소로 이동해야 돼서 지금 10시인데 빨리 들어갔다가 11시 전까지 숙소로 다시 들어가서 짐 챙기고 나와야 돼요. 일단 오늘 지금 입수하면 이제 입수가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까지 합쳐서 세 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아, 지금 숙소에 어저께 영국인 여자애들 4명이 나가고 또 4명이 들어왔는데, 어저께 영국인 여자애들 4명은 지금 아시아 지역을 8개월 동안 여행 중이래요. 근데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호이안이 제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의 호이안 제가 가봤는데 저희 어머니랑.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리고 외국 애들은 그렇게 막 장시간 여행하는 애들이 많아요. 8개월씩, 뭐 6개월씩 기본으로 몇 달씩 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런 건 되게 부럽긴 한데, 저도 나름 한국인 시골 되게 장기 여행자에 속하는데, 저도 한번 진짜 한 1년 정도 그렇게 한번 다녀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될랑가 모르겠어요. 아, 저쪽에 뭐 스킨스쿠버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불가사리 한 마리 잡았는데 성게를 먹고 있어. 아, 진짜 이 불가사리는, 지금 막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촉수가. 이 불가사리는 되게 무섭게 생겼다. 저 불가사리는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막그 산호들을 다 먹어치우는 엄청나게 무서운 불가사리. 좀 닮았네요, 보니까. 저 불가사리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먹성이 좋게 생겼다. 막 지금 멍게를 한 마리 먹고 있는데, 아, 여기 또 있는데. 아, 또 귀찮네. 불가사리 또한 마리 잡았는데 어부들을 위해서 지금 치워주고 있어요, 제가. 으아! 지금 불가사리들이 뭐 아침에 되게 뭘 많이 먹고 있네요. 아니, 들은 것마다 그래. 지금 4마리째 지금 치워주고 있어요.
다리 건너편도 괜찮긴 한데 이쪽도 이쪽이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먼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근데 거북이는 못 봤고요, 굴뱀도 못 봤고, 불가사리만 다섯 마리 건졌는데 오늘은 시야가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썰물이라서, 썰물 때 시야가 안 좋은지 몰랐는데 썰물이라서 시야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도 햇빛도 없고 이래가지고 시야도 안 좋은데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물고기도 썰물이라서 어쨌든 물고기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또 상어도 가까이에서 보고 이래서 괜찮았어요. 아, 빨리 수로 옮겨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바닥이 보면 이게 양탄자 같이 깔려있는 이끼가, 뭐지? 미역,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파래 같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게. 여기 걸어보면. 살짝 미끄럽긴 하지만, 많이 미끄럽진 않거든요. 양탄자를 지나서 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숙소를 옮기는 중인데, 아주 뭐, 여기는 집에서 저렇게 노래방이라 노래 부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 근데 엊그저께 먹었던 망고 쉐이크하고 팬케이크에 망고 들어갔던 거는 다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네. 아니 그러면은 엄마라고 미리 말을 해주셔야지. 완전 덩텅이 씌우는데. 아, 조금 화가 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맛은 있으니까. 오우 쉣, 망고 쉐이크 120, 거의 3,000원짜리네. 50 pesos. 50? Yeah, 50. Okay, one. You'll be taking it back out, dining? I. How much? How much? 20 pesos. 20? 20, yeah. 20? 20. Oh, 20. One, please. One? Yeah, one and one, okay. Okay, thank you. How is it? Fish? Yeah, fish also. 20. 5, 50? 50, yeah. Okay, one, please. One. 일단, 생선은 이게 한 개 50이에요. 50. 그래서 이거 20인데, 생선이 늦게 오면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좀 빨리 와가지고 지금 생선 종류별로 맛을 좀 보려고. 근데 여기 뱅국은 작은 작은데 그래도 여기가 생선을 옆에서 잡으니까 괜찮지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번에 먹어본 소금의 절인 맛인데, 이거는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이 구워 먹는 그 맛이고, 이거는 양념이 너무 맛있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건 한국에서 잘 안 먹는 방식인데, 소세지는 그냥 불량 소세지 보시고. 근데 고기 맛은 그냥 저머리 맛이에요, 저머리. 다 먹었는데 셋 중에서는 이게 제 입맛에는 제일 맛이 약간 태국 음식같이 약간 산미도 좀 있고. 근데 좀 식어가지고 좀 대표 달라고 하니까 대표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대표가지고. 상관은 이렇게 싸고 있네요. 다시 숙소로 왔는데 이거 길을 만들고 있네. 아, 너무 빨리 왔어. 며칠 있다 와야 되는데. 마지막 숙소에 이제 여기서 3일 자면 집으로 갑니다.
그냥 여기 끝이에요, 끝. 여기로. 처음 먹는데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 숙소 이동을 했고,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사람들도 지금 산악산업 위치 쪽으로 왔는데, 운동하려고. 갑자기 비가 와서 사람들이 지금 빨리 도피하고 있어요.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이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놀고 있고. 그래도 저는 오전에 비 안 올 때 스노클링 다 해서 지금 그냥 운동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없습니다. 아, 지금 2시 40분인데 2시에 나왔는데 40분째 지금 비 피하다가 이제 조금 비가 그쳤거든요. 아, 이건데 지금 비가 와서 모래가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서서 하는 운동만 하고 앉아서 하는, 누워서 하는 건 숙소에서 할까 싶기도 한데, 아, 어째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 일단 오늘 이렇게 자리 잡고, 비가, 진짜 여기 날씨가 하루에 15분도 늦게 바뀌어요. 비를 지금 한 4-5분 피하면서, 결국 운동은 다 하긴 다 했어요. 아, 일단 여기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인생도 원래 보면은 막 이렇게 날씨처럼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아, 진짜 여행 와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여행 갈 때 뭐 장마철에 여행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 저도 뭐 다 날씨 좋을 때만 골라서 다녀가지고 여기도 분명히 날씨가 좋을 때인데 지금 아 중국 쪽에 황사랑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날씨가 아주 여기도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운이 나빠도 차 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스노클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건 다 하고 있으니까 비 피해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도 여기 한국 장마처럼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오다 안 오다 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비 오는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비 맞고 다니고 그냥 진짜 막 폭우처럼 쏟아질 때만 좀 피하더라고. 인생살이 뭐 참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배우고 갈 줄 몰랐네. 여기 못 보던 게 하나 생겼네. 지금 사람이 저녁에 좀 있네. 그래도 이제 노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그냥 노을이 기대가 안 돼서 그냥 들어가려고. 담배 연기 때문에 뭐 앉아있겠네. 근데 나오기 전에 잘했어. 고프로를 안 들고 갔네. 큰일 날 뻔했다.